썸 깨졌어요. 너무 바빠서 시간도 안 맞고, 난 밤에 일하고 걘 낮에 일하고 그래서 시간도 안 맞고 그냥 자연스레 연락 안 하게 되더라. 자연스럽게. 곧 태국 가시네요, 그쵸? 2월 딱 제가 19일쯤 예정이거든요. 출국 입국이란다. 출국 예정이라서 이번 달 말일에 집에 가서 비행기 표 끊고 오고, 그래 한국 나와서 이제 쉴때 김여원이랑 같이 호적 정정할 거예요. 헤? 저희 같이 하기로 했어요. 태국에 한달 정도 있지 않을까요? 일단 계획은 한 달? 근데 여러분,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이게 왕복으로 티켓을 끊잖아. 그러면은 오버스테이지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수수료를 더 내고 그표 취소하고, 수수료가 붙는 건 알고 있는데 취소했을 때, 근데 앞당겨서 들어오는 건 그것도 똑같아요? 똑같이 수수료를 물고 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앞당겨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나? 난 그거 잘 모르겠어. 아, 똑같아요? 당겨서 들어오는 것도? 그렇구나. 딱히 신경 안 써야겠다. 아니, 나 몸이 좀 빨리 회복되면 좀 빨리 들어오려고. 한달 동안, 혼자 태국에 있는 거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. 취소가 포인트니까, 맞네. 한달 동안 하이가 저희 집에 와 있기로 했어요. 아토미도 봐줄 겸. 하이가 또 숙소 생활하잖아요. 또 바로 뒤에 사니까 그냥 얘 그냥 집에 와 있어. 그냥 냉장고 그득그득 채우고 가야지. 또 우리 돼지 또 열심히 많이 먹으라고. 또 우리 돼지 먹을 거 음료수랑 막 고기랑 뒤집어지게 또 키워놓고 와야지. 또 우리 아토미한테 또 용심 안 부리지 또. 근데 하이가 고양이를 좋아해요. 집에 자기 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오면 아토미 이뻐해주고 그래가지고 하이가 와 있기로 했어요. 프리돈나 수술 결심하게 된 이유,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전에도 원래 수술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, 그때는 솔직히 금전적인 여유가 아예 없던 건 아니고 하려면 했겠지. 근데 지금처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? 간절함이 아니고 확고한 마음이 아니었어. 뭔가 뭐 사는데 불편한 거 없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 솔직히 그때는. 지금도 뭐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마흔 되기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래도.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이제. 그래서 후딱 이제 해버리고, 그 나도 이제 40살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여자 인생 살아봐야지. 호적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2자도 붙여보고 그럴라고. 그래야지. 맞잖슨? 일단 내가 수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. 일단 가서 선생님을 만나봐야 돼. 이게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. 꽈추가 내 꽈추랑 그 있잖아 랄북 그 주머니가 이렇게 쫙쫙 잘 늘어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가 또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제 랄부가 쏙 붙어 있거든요. 그래갖고 거기 그 닥터쌤이 보고 이거는 이제 좀질 길이가 짧게 나올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제 허벅지나 이쪽에서 이제 피부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.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위험하진 않은데,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. 나의 그냥 나만의 생각? 맞죠.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아마 아라랑 저기 유빈이 들어가 있을 때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돼요, 제가. 2박 3일로. 이름은 이번에 가서 저희 삼촌이 한문을 좀잘 아세요. 삼촌한테 좋은 한문으로 이름 하나 지어달라 그래야지. 그리고 그것도 물어봐야지. 임시 개명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고, 좀 저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. 수술하고 나서, 쉬면서, 45일 동안. 왜 성까지 바꾸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냥 내가 최 씨가 싫어서, 너무 싫어서, 안 좋은 추억밖에 없는 최 씨라서. 저 엄마가 임씨라서 임씨로 개명하고 싶은데 내가 알아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.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나만의 그 서치로 알아본 거라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제대로 파고들면 그것도 쉽진 않겠지. 아예 성을 바꿔버린. 난 진짜 성을 두번 바꾸는 거네 그럼. 진짜 성을 가는 거네. 아이고.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?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.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시는 것 같긴 한데, 딱히 뭐 별말은 없으세요, 그냥.
이쁜 뷰링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저는 정말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수술 어디 어디 했어요? 전 수술은 중성화랑 가슴만 했습니다. 역시 한국보단 태국인가요? 아, 성전환 수술이요? 아무래도 모든 수술은 집도를 많이 해본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? 우리나라가 성형을 잘하고, 뭐, 암 수술도 잘하고, 그만큼 집도를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으니까.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는 거고, 태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가서 수술을 하니까, 요만한 고추, 뭐, 요만한 고추, 진짜, 기본적인 뭐 이만한 거지. 어머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. 어머 미안해요. 그니까는 되게 잘 알잖아요. 그래서 태국 가서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. 실력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그쵸? 가성비도 좋은데 일단 실력이 좋잖아. 이뻐 모양이. 제가 솔직히 진짜 이 여성분들 실제 뷰지를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트랜스젠더 뷰지는 많이 봤잖아요. 근데 요즘 뷰지들이 이뻐. 뭔가 어우 이쁘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우리 가게 뷰지 다 이뻐. 아, 아닌 사람이겠지만은 거의 이뻐 우리 가게 뷰지들이 좀. 뭐야 뷰지 구경도 해요? 가끔 이제 얘 뷰지 좀 봐봐 이러고 뷰지 보는 거지. 얼마나 잘 됐나 보자. 이제 탁 수술하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난 저기 가보고 싶어. 막 가서 땅쫙 빼고 미역국이랑 거기 또 제가 아는 데는 또 삼겹살도 팔고 닭볶음탕도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. 우리끼리 들어가는 막이 있어. 아우 맛있겠다. 그럼 언니는 누구 거가 제일 언니 스타일임? 막 그런 건 없어요. 여자끼리도 뷰지 구경은 안 하는데 우리는 궁금하잖아. 안 수술 안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본 거지 어떤지. 근데 나 김려원짱 거는 못 봤어 한 번도. 내가 본건몇명안 되긴 해. 우리도 창피하지, 뷰지 까고 이러는 게 뭐. 생각해보니 내거 말고 딴건본적 없네. 나도 잘안 봐요. 옷 갈아입고 그러다 보는 거라니까. 뭐, 예, 심심해. 네 뷰지나 좀 보자. 이러진 않지. 려원님은 추자님께 여자과 가서, 나 추자언니 것도 이렇게 본적 없어요. 언니 거는 이제, 위에 이제 문신이랑 그런 것만 봤지. 옷 갈아입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저 안에서 탈의할 때는 쇼복 갈아입고 그럴 때는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탈의를 하고 옷을 입으니까 보겠죠? 보고 후기 좀. 와 그냥 내거 보고 후기 내가 알려줄게. 지금 내가 볼까? 내거 어떤지? 어떤지 얘기해줘? 아니 빤스 입죠. 근데 뭐 가끔 노빤스도 있어. 가끔 가다가 노빤스도 있어요. 항상 어떻게 빤스 다 입겠어. 깜빡하고 못 입고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. 맞잖아. 너무 얘기 주제가 너무 좀 그렇다.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. 알았어요. 이제 장난으로 막 그런 말 하잖아. 수술 위험하지 않아요? 막 이러면 난 그래 그냥. 아이고 자다 가면 후상이야. 맞잖아. 자다 가면 후상이지 뭐. 난 자다가 간 거니까 가게 되면 후상이지 뭐. 아무런 느낌 없이 가잖아.